누가복음 이제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진 간단한 이야기죠. 특별히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 다 등장을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익숙할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 우리가 같은 현장을 볼 텐데 우선 이 풍랑의 사건은 각 책마다 똑같이 기록은 되어 있으나 강조점이 달라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이 이랬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물었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는 뭐라고 기록을 했다고요?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기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누가복음에는 8장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일 헷갈리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 세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누가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네? 이방인이죠. 예. 뭘 주저하세요? 예. 선뜻선뜻 그냥 즉흥적으로라도 대답하시면 됩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적 배경의 컨셉이 강할까요? 아니면 이방세계의 개념이 강할까요? 당연히 이방세계의 문화와 개념이 더 강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누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선교의 포문을 열고 선교사로서 동행을 하는 중요한 신약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이건 아재 개그 축에도 못 드는 겁니다.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돼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의 바다에 대한 이해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성경에서 소개되는 호수, 바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같은 표현이에요. 바다는 어디에도 있었어요. 성전 안에도 바다가 있었어요. 놋대에 담아진 그 물을 뭐라고도 불렀죠? 예,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물이 모아져 있고 모여져 있는 곳에는 다 바다라고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현장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누가 썼느냐, 어느 위치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달라집니다. 긴네렛, 들어보셨죠? 게네사렛, 디베리아, 갈릴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입장에서 썼느냐, 로마 입장에서는 디베리아 바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 지도를 보면 이 헐몬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어디로 물이 모여지죠? 사해로 모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갈릴리 호수 지역의 언저리에는 모든 풀과 생명들이 파릇파릇 싱싱하게 돋아나고 살아나요. 그런데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이 물이 사해로 모이게 되는데 사해는 특별히 호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바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유독 그 염분의 농도가 짙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뜰 정도의 농도가 높습니다. 근데 사해 바다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빠져나가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제 묘사하기도 하죠. 그런 설교나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은 유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고이기만 하는 데는 썩고 죽음이 전제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역설적으로 사해 바다가 없었다면 갈릴리가 가능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그런 사해 바다가 저 밑바닥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형적으로도 사해 쪽은 굉장히 높이긴 낮죠. 지형이. 그래서 물이 그 아래로 흐르고 고일 수밖에 없는데 갈릴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어딘가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저수 공간이 없다면 갈릴리라는 그 생명이 바로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과연 가능했을까 그 말이에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더 깊고 익어갈수록 이건 버리고 이건 취하는 태도보다는 이것도 의미가 있고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복합적인 시선에 눈을 열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한 인생이 사람 꾸실 하기까지 그 사람 혼자 잘라서 사람 꾸실 하기까지 만들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 이면에는 그 꼴값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진상의 세월을 다 참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주변이 그걸 다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었기에 그 사람 모습 하나가 겨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도 나름 이스라엘 지도 안에서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의 영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그 흑백 칼라처럼 단선적일 때는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고 항상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거나 틀린 말은 논리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성숙의 차원에서 사건들을 만나고 사람을 이해할 때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면을 생각하는 깊이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갈릴리와 사해를 어느 건 나쁜 바다고 어느 건 좋은 바다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주된 현장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성경을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 하루는 자, 이 하루는 뭐 아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이게 어떤 하루를 얘기하는 걸까요? 1절을 볼까요? 1절.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네. 이 맥락에서 건너가야 됩니다. 잘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누가 같이 있었어요? 네,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노정은 이랬습니다. 열두 제자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하며 다니는 노정이었어요. 그 어느 하루를 얘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어느 하루를 얘기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건너갑시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게 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행선지는 막연히 배를 탄 겁니까? 목적이 있어 배를 탄 겁니까?
예, 목적이 있어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수 저 건너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몇 절을 보시냐면 26절을 볼까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 호수를 떠나서 이르러. 자, 앞을 보실까요? 이것이 누가의 관습적인 선교 용어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항상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그냥 인용구 읽어만 드릴 테니까 본문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또 소개하는 복된 시간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걸 좀 충분히 찾았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8장, 20장, 21장, 27장, 28장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걸 저녁에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일관된 패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떠나 이르러, 떠나 이르러. 근데 그때마다 선교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퍼져나갑니다. 떠나 이르러, 떠나 이르러. 이것이 누가가 지향하는 선교의 패턴이에요. 항상 떠나고 어딘가를 도착해요. 그러면 그 도착한 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을 우리가 바로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장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포에 도착하고. 이게 우리 전 인생의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어디에 도착을 하죠?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나요? 평생 귀신 들려서 사슬에 묶여 살던 광인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든 묶어서 격리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 바로 우리가 떠나야 될 현장은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죽음의 냄새를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생명이 새롭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떠나 이르러, 떠나 이르러. 자, 그런데 이제 배에 태워진 예수님이, 성경을 보십시다.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가 2014년도에 마가복음 강해를 할 때 풍랑 만난 이야기를 좀 했었죠? 했었어요. 네, 틀림없이 했었어요. 제가 한번 듣고 왔기 때문에 했더라고요. 전라남도 끝 토마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마삭도라는 섬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실제 고요하던 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이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원래 물을 무서워한 데다가 그런 풍랑을 만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야, 여기서 끝나는구나. 배가 진짜, 배도 뭐 온전한 배가 아니에요. 그냥 똑딱선 정도의 나뭇잎 같은 배인데 물결이 높아지니까 이게 파도를 따라 쭉 올라가더라고요. 파도 끝에. 왜 배가 이렇게 서요, 진짜. 예.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손을 이렇게 했어요. 손을 보니까 배가 진짜 이렇게 서요, 파도 끝에. 그리고는 내려갔다가, 이거 한번 몇 번 당해보세요. 청룡열차 장난이에요. 그거는, 예? 그건 장난이에요. 그 나중엔 그 목사님이, 선장이 목사님이신데 방주호라고. 배 이름이 방주호예요, 방주호. 엔진을 끄더라고요. 꺼야 안전하다고. 이때는 파도에 그냥 배를 맡겨야 더 안전하답니다. 배가 나름 동력을 가지면 뒤집혀질 위험이 더 크다는 거죠. 그걸 한번 겪고서 집에 돌아왔는데 일주일 동안 정신이 멍하게 나가더라고요.
하도 혼이 나가지고 워낙 물을 무서워하는데 그렇게 한번 겪고 나니까 끔찍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낮과 밤의 기온도 심할 뿐더러 이 지형 자체가 더운 열기가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밤이 되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시간이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에는 정확히 저물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컴컴한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 여기 표현하기를 내리쳤다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가 이 배를 내리친 겁니다. 그 얼마나 심한 풍랑이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내리치심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4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 자, 우선 여기서 예수님의 주무시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23절을 다시 보세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잠들어 계신 상태를 팩트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잠이 드셨더니라는 말은 전에부터 쭉 주무시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배를 탈 때부터. 그러니까 풍랑 전에 잠이 드신 겁니까? 풍랑 칠 때 잠이 드신 겁니까? 치고 나서 잠이 드신 겁니까? 풍랑 전에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이 예수님의 잠을 깨워요? 못 깨워요? 못 깨웁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역설이 있어요. 이 풍랑이 예수님의 이 고난 잠을 못 깨워요. 이것은 첫 번째 의미는 아버지와의 단단한 결속과 평강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과 외부적인 요인이 그 고난잠을 깨울 수 없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이 잠의 의미가 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는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곤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고물에서 주무셨다 그랬어요. 고물. 자, 여러분 그러면 배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고물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하고 주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그림을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물은 배의 어느 위치쯤 설명하는 겁니까? 배 끄트머리입니다. 그 설국 열차로 얘기하면 꼬리칸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냥 배 끄트머리에 이렇게 널브러진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곤하게 던져져 있듯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바람과 파도가 한꺼번에 일어나서 난리가 난 데다가 문제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위태롭다, 죽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은 행동을 잘 보십시오.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잠을 누가 깨운 겁니까? 제자들이 깨운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비적으로 예수님의 잠은 누구만 깨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깨울 수 있습니다. 여기 마가나 누가가 사용한 깨워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만 쓰는 독특한 단어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고난 잠을 누가 깨우고 있어요? 인간들인 제자들이 깨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잠은 누구만 깨울 수 있는 잠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잠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깨웠어요. 자, 문제는 제자들이 왜 깨웠냐 말이에요. 위태하니까. 자, 겉으로는 일리가 있고 설득도 있어. 돼요.
어, 그럴 수 있다. 위험하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깨워야지. 정말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을 다시 되짚어 보십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어떡하게 되었나이다?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말이 갖는 뉘앙스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단순히 지금 이 위험만을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꿈과 나름의 포부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너편으로 가다가 배가 이 난리가 났죠? 그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튀어나온 단어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과연 이 죽게 되었다는 말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목숨만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죽겠나이다라는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선생님을 따라다녔던 꿈, 우리의 희망, 우리가 투자한 매몰비용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뉘앙스라면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거나 모시고 다닌 겁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욕망과 꿈을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겁니까? 욕망과 꿈을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망하게 됩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닌 걸 예수님이 알았다면 진작 깼지. 그렇지 않아요? 진작 일어났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표현은 명령형으로 썼는데 반드시 주종의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명령법이에요. 이거는 창조주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명령법이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걸 어떤 학자는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쉿, 조용히 해. 우리 한번 흉내 내볼까요? 쉿, 조용히 해. 지금 우리 애기 자는데 쉿, 조용히 해 그 뜻이에요. 이게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었던 창조주로서의 자연을 다스리는 명령형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후에 제자들에게 타이릅니다. 여기서는 꾸짖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꾸짖은 게 아니고 제자들을 타이른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본론이 나왔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질문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에 관한 정의를 가지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본심이 뭘까요? 그들은 지금 뭘 믿고 따라다녔던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어질 어떤 결과물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믿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유명한 구절이죠.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뭡니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결론.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다 여세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3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저하고 좀 교독을 합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오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여러분 신앙에는 두 단계의 성숙의 지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말한 이 내용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 개념입니까? 하나의 개념입니까? 그렇죠. 이건 상대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에는 이렇게 두 단계가 있어요. 아직도 그저 예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그분을 다 알아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믿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토해내리라 그랬죠. 이 말은 그 지역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이 귀해요. 석회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질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수로를 통해서 뜨거운 물을 실어 나릅니다. 이게 오다가 다 미지근해져요. 석회질이 섞인 그 물을 먹다 보면 메스꺼워가지고 구토가 납니다. 그래서 토해낸다는 말이에요. 미지근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여기에는 안약 생산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들을 많이 벌었어요. 게다가 무역 상업지이고 돈들이 많았습니다. 넉넉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정과 절실함이 사라진 겁니다. 선진국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처럼 만불이 넘어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유명한 본문을 지시한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용 구절이 아니에요. 이미 전제가 14절에 보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지금 그 성도들의 상황은 그저 예수님이 믿음의 타자,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끔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데이트 상대로 우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는 물어봅시다. 이벤트입니까? 일상이어야 합니까? 대답은 잘하세요. 대답은. 이벤트가 아니죠. 뭘 자꾸 이벤트를 해달라고 그래요. 네? 이벤트가 필요한 커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애라는 것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뭔 이벤트를 합니까? 이건 관계가 수상하거나 뭔가 더 좀 부족할 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결혼해서 맨날 이벤트 하는 사람도 있습디다. 있습디다. 그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원래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정말 일상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데이트 상대로 이벤트로 만나길 원치 않으세요. 야, 이제는 내가 너랑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생활 가지고 내가 좀 성이 안 찬다. 넌 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겠니? 그 말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거는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상대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에요. 딱 보니까 나더라고요. 딱 보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첫 인류가 딱 보니까 아, 저건 나더라고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에요. 이 이상 하나됨을 묘사한 시는 있을 수 없어요. 시 중에 시요, 언어 중에 언어죠. 예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무너진 에덴의 그 타락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뭐 고민스러우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분이 살고 나는 그분 안에 살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결혼생활 내지는 살림살이라 그래요. 살림살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화 보고 다 여자들이 속아요. 영화는 이벤트 중심으로 스토리 얼개가 나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진짜 리얼리티는 뭐예요? 자질구레하고 소소하고 이런 잡다한 것들이 인생살이고 삶 아니에요. 그거 하자고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이때까지 말은 모시고 다녔지만 필요할 때마다 써먹으려고 끌고 다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꼬리칸에 태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꿈이 다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빨리 깨셔야죠. 일어나야죠. 지네들이 막 예수님을 부활시켜. 막 깨워 그냥. 에? 주무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그림이죠. 이 배는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리고 배 안의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겠죠.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 왕노릇하면? 제자들이 왕노릇하면. 제자들이 주인 노릇하면. 교회가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주무세요. 근데 지네들 뜻대로 안 될 때는 막 급해가지고 새벽이고 영성 집회고 막 나와서 막 깨워요, 예수님을. 막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거 다 마다하지 않고 바람도 꾸짖어 주시고 파도도 쉿 조용히 해주세요, 다. 우리 주님은 무한하게 자비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라도 주님이 일어나셔서 교회 주인 되셔야죠. 그래서라도 깨긴 깨셨는데 주님이 다른 이유로 깨신 거죠. 얘들이 이제 날 흔들어 깨우는구나. 그래, 일어나 놔야 되겠다. 알았다. 일어날게. 보니까 상황이 난리예요. 바람, 파도, 바다 꾸짖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질책이 아니라 따뜻하게 달래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아직 써먹기 좋은 무슨 요술방방이나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그런 왕으로 보이느냐? 이젠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2018년 이 한 해 동안에도 저녁예배 나왔다 나왔다 그러지 마시고, 예? 저녁예배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야지 하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녁만 되면 그저 귀신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묘사가 이게 좀 안 좋긴 한데, 교회 가야지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왜 가는데? 교회 왜 가다니? 내 아버지 집이고 예배의 초소인데 당연히 가야지. 믿습니까? 예. 오늘 이 첫 저녁 주일 예배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이제 이벤트로 만나는 삶이 아니라 일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